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총선 있잖아요. 혹은 네, 뭐 네. 총선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한국이 사실은 저는 정치 격변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도 정치 격변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관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도 심상치 않고 네. 이번 스톡홀름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미국이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정책이. 그러면 네. 사상 최고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힘을 기르고 있는데 그 힘은 다 어디로 모이는 거냐. 다 동아시아로 모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형세가 네. 그렇게 돼가고 네. 있는 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까지 해갖고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평양이 먼저 이제 100개 들고 자빠지냐 혹은 평양 북한으로 미국이 먼저 유엔군 깃발 들고 들어가냐 혹은 뭐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무슨 정치적 격변이 터지냐 뭐 이게 이제 뭐가 선이 되고 뭐가 후가 될지 모르는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요. 이 네. 나라의 지도자는 제일 그 믿을 만한 지도자하고 물이 맞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걸 미리 의논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 그냥 그 반대 지도자니까 저 평양 네. 그러니까 평양이란 가까운 지도자 네. 메이징이란 가까운 지도자니까 반대 그거는 몰라도 그 적어도 이 네. 나라가 그 기능하려면 그런 그 미리 이 100분의 1 혹은 0.1%의 위험이 있어도 그걸 이제 대비하는 게 나라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동아시아가의 재보건대도 이제 제일 큰 격변이 오는 지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속에서 한국은 어느 방향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이 뭐 이 정책을 좋은 정책 내놓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을 잡아야 되죠. 우리는 미국하고 국권이 동맹으로 가느냐. 일본하고 동맹관계 그 네. 사실상 발전시켜 갈 거냐. 갈 거냐. 아니 일본에 대해서 죽창 들고 덤벼라 네. 쪽발이더라 이러고 튀어나갈 거냐. 네. 이거 결정을 해야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은 그것만 하면 돼요. 조국이는 죽창 들고 덤벼라 쪽발이더라 네. 하고 튀어나가자는 게 조국의 문재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결정해 주면 예, 예, 예.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 아주 훌륭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게 그쪽에서 이제 그런 자질은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진짜 일본하고 그 척지지 말고 일본하고 일본의 지도자하고 이 한반도 이 통일도 그렇고 일본의 그 협력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저는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요 사태 지금 문재인이나 조국이 막 반일 드라이브로 몰아갈 때 그걸 반일 히스테리라고 규정을 했고 네. 그것의 촉발제가 됐던 작년 10월 대법원의 그 징용 판결에 대해서 저는 그건 폭도 판결이다. 그거는 국제법을 완전히 깨뜨린 폭도 판결이다. 그 다음에 아베 그 소상 아베 정부가 얘기한 그 전략적 그 물질에 대한 네. 관리 체제에 대해서 이거는 쿨한 수출 관리지 경제 보복이 아니다. 네. 일본이 우리한테 무지막지한 경제 보복 안 한다 절대. 꼭 네. 그런 식으로 국민들 겁질리게 하지 마라.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 일본이 그 세계 품목도 네, 그 네. 이 한국에 지금 죽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저 그 신청 제대로만 하면 네, 서류가 조금 복잡해요. 네. 신용만 제대로 있는 그 실수요자가 실수요자 이건 실수요자다라고 제대로 증명만 되면 바로 물건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포토 레지스트 그 다음에 네. 극자 EUV 포토 레지스트 그다음에 엣지가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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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 바로 주고 네. 폴리아미든가 뭐 이런 거. 그런데 네. 그거를 한국의 여당은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고 경제 하니까 경제 침략, 경제 보복. 예. 네. 그래서 그 보복이라고 뭐 느끼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침략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 보복도 아니지. 그럼 지들이 관리 잘못해 가지고 전략 물질이 네. 북으로 샌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 그 물건을 지금 그 저 안 싸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이 이미 경제 공동체가 거의 돼 있어요. 그 일본에서 아, 일본에서 예. 그런 자재 만들고 예, 예. 그걸 한국에서 예, 예, 받아와서 예. 그 생산하고 그런데 소재와 예. 기계에 관해서는 일본에 예.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 우리가. 예. 그리고 그걸 예. 이제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그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요 안 되는 게 그 이 저도 옛날에 그런 건 저서 해봐서 아는데 이게 납기 어느 몇 날 며칠 거진 요거 물량 얼마를 어떤 포장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 그거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방 만든 회사가 그 물건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네. 이 사례 조금 다른 거죠. 네. 이제 네. 경제계를 많이 돌아다닌 네. 놈이라 잘해드리고 네. 화학 물질이 얼마나 골때리냐면 자 이제 백모 화학 주식회사가 네. 있어. 네. 백모 화학 주식회사가 에칭가스를 만들어 아주 네. 고순도. 네. 그래가지고 아 장사가 잘 돼. 네. 그래갖고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네. 자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 네. 공장 그 설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네. 그 노하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갖고 있어. 근데 새 공장이야. 네. 그거 안정화되는데 1년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그러면 한 네. 번은 제대로 나와. 네. 두 번째 제대로 나온 네. 두 번째 뭔가 이상해져요. 이게 네. 이게 그 정밀한 것들 이 고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해오던 놈이 그걸 해도 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안정화시키는데 1년씩 걸리는 일이에요, 이게. 네. 근데 노하우 좀 안다고 우리가 직접 해서 뭐 하겠다? 네. 아, 이건 비교 우위를 완전히 또 거꾸로 네. 한국처럼 그걸 잘 사용하고 잘 응용해서 물건 만드는 거 아주 발 빠르게 그리고 악착같이 팔아 제끼는 거 이건 또 일본이 좀 부족하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관계로 그렇죠. 서로 상보가 돼 있는 거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긴 이 저 해방 후 한 70년 사이에요. 그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이란 나라가 이 가까이 있는 게 한국에는 아주 행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곁에 예를 들어서 아주 후진국이 있고 그리고 막 그 전투적이고 이런 나라가 있었으면 한국의 경제 번영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 그 아주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한국에 투자도 하고 기술도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은 게 한국의 경제 발전에 그 저서 어느 정도의 그 큰 역할을 네, 했다고 저는 봐야지. 극악한 친일파라고 매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제가 네.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 가지고 그 서양 과학 문명을 기술을 흡수하는 것을 성공한 최초의 모델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인 국가가 아닌데 예. 유럽에 예. 그렇죠. 예. 그게 한국인들을 엄청 분발시켰다고요. 쟤들은 성공했는데 아시아 사람들을 분발시켰죠. 그렇죠. 왜 우리는 쟤들의 식민지 됐냐. 예. 그게 엄청 분발시켰다고. 그 정신적인 자극이 예를 들어서 그걸 어디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성공했다, 모로코가 성공했다면 한국인들 그렇게 분기탱천해서 분발 안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얄미운 저 여기 말로 하면 외놈들이 성공했는데 예. 예. 왜 우리는 우리 외놈의 식민지가 됐냐. 이제 그 분발을 한단 말이야. 두 번째로 우리한테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인풋이 됐던 게 꼭 뭐 득이라고 말하게 하면 이제 완전 왕친일파로 꼽히지만 일제의 그 통치 전략이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서 뺏어가는 수탈이 아니고 동화였다고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많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영악하니까 뭘 많이 빨았어요 거기서. 그렇죠. 현재 공장 세우고 예, 예. 인프라 만들고. 놓고 예, 제도 예, 놓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일제가 일본 돈을 찍는 은행이 두 개인데 하나가 동경은행이고 하나가 여기 경성은행이었다고요. 예, 예. 여기 서울에 있는 예. 지금 한국은행 전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 왜냐면 이제 대륙을 진출하려고 하고 또 한국인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동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그렇죠. 언어나 네, 이런 네,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얘들을 서로 제일 가까운 네, 1.5등 국민으로 동화시켰다가 시간이 가면 1등 국민까지 동화시켜 가겠다. 이런 아주 흉악한 전략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일제는 다 강도여서 우리가 독립운동했다 그래. 그런 건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정당방위라 그래 인마.
우리 독립운동은 정당 방위를 넘어서 일제가 우리를 동화시키려는 걸 거부한 거야. 왜? 현대 문명의 기본 정신이 신토 텐노, 그러니까 신토 천황의 아이가 되는 것을 그 길을 가서는 현대 문명에 못 도달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선배 세대가. 그래서 그게 아무리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물질적 풍요처럼 보여도 그 길을 거부한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각도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친구로 동맹으로 못 지낼 이유가 없거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일본 제품을 뭐 거부하고 불매운동 하는데 그 실은 오늘 아침에 그 일본에는 지금 뭐 큰 경사가 났달까 또 금년에 화학 노벨상을 일본 사람이 받았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 사람이 그 오늘 아침 그 회견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셀레니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노벨상 받았어요. 예. 지금 그 셀레니맨이 일본에서 노벨상 받았어요.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은 그렇죠. 대학 나왔어. 예. 지방대. 세 사람이 그 옛날에는 시마즈 세사쿠라는 거기에 그 회사원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 LED 발명한 사람, 그 사람도 회사원이었고 이 사람도 회사원.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실력이 있다고 봐야죠. 있죠. 그리고, 그리고 그 리튬 전지 개발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제 싫어하면 휴대폰 쓰지 마라.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리튬 전지를 발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본제 싫어하시면은 휴대폰 액정도 뜯어내고 쓰세요. 그렇죠. 그 LED, LED도 일본에서 개발된.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국제사회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 불매운동이 이런 거는 좀 그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그 일본은 옛날의 일본을 자꾸 보지 말고 이 지금의 일본도 좀 그 저 너그럽게 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도 제가 그 저 발명가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좌우명이 그 한국말에 염근곡식이 머리 숙인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좌우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저는 또 이 연구자로서 좀 부끄럽다 할까 그런 게 그 사람은 그 외골수를 한 곳만 쭉 한 가지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그 제도 그렇고 이 연구자에는 연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일본 사람들한테 따라 배울 건 따라 배우고 좋은 건 좋다고 해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해도 친일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은 다 나쁘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친일은 지금이 좋은 일본하고는 친일하고 옛날에 그 무슨 뭐 그런 것들 있다면 그거는 다시 사실을 이 잘 찾아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저는 그렇게요. 저 문재인 이제 조국이 막 친일 드라이브, 친일 저기 막 반일 히스테리 드라이브 걸 때 하도 꼴 보기 싫어서 전화 받으면 모시모시 친일파 박성현입니다. 이러고 전화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 그리고 어디 꼭 가 저기 집 저기 술집 밥집에 가면 여기 가장 친일파스러운 맥주 주세요. 친일파스러운 기린 맥주, 아사히 맥주. 사실 내가 돈이 많으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가 야마자키야. 야마자키 지금 일본 맥주 그 세계 최고의 위스키야. 야마자키 싱글 몰트 최고 위스키. 그리고 히비키 아세요? 히비키. 근데 히비키는 세계에서 이제... 최고로 좋은 거지. 아니 히비 아니, 아직 비싸요 그게. 굉장히. 히비키보다 야마자키가 한 2배 비싸요 2~3배. 아 그 비싼 것도 있지 야마자키. 네 비싼 거.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야마자키 먹는데 한 구석에 앉아서 그거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해. 제 돈으로는 못 사먹고. 그러니까 일본의 위스키도 그게 세계 최고 위스키요. 그렇게 최근 일본 위스키 잘 만들어요. 맥주도 잘 만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I love Japan. 그런 거 같이 그걸 이 한국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 많아 꽤 있어요. 뒤져보면 꽤 있어요. 친하게 지내면 재밌지 않아요? 글쎄 말해. 오늘 또 다음에 약속 있으셔서 제가 더 붙잡고서 이렇게 밑줄 끝 없이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직 못을 박아버리려고. 탄핵 참회를 하지 않고 저지른 사람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다음에 막지 못한 사람은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우리 같은 민초는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와 유튜버와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하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탄핵 참여를 하지 않고
자유민주 보수 세력이 힘을 모아서 일어설 길이 있겠어요? 저는요,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이 예를 들어서 그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예. 그다음 정치 세계에서도 그렇고, 예. 덮고 가자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제일 싫어요, 저는. 까고 가자. 참여하고 가자. 까고 가자. 예. 그러니까 나 그 시비를 가리고. 가리고 가야 돼. 옳고 그름을 네. 가리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꼬여요. 그러니까 집단 기억이 왜곡되거든. 네. 그러니까 기억이. 모든 예, 거는 이 옳고 그름을 지금 조국 사태도 그래요. 옳고 네. 그름을 정확히 본다면 이런 대립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네, 조국. 그러니까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뭐 덮고 가자 이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가 그 확실히 그 자기 그 저 기반을 뿌리를 다지려면 역시 그 탄핵이 왜 잘못되느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오신 일본 국적의 흑룡강에서 태어난 우리 동포로부터 이 말을 들으니까 네. 정말 제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전 보통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